예,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예, 정조를 시작으로 좀 이렇게 주역을 좀더 면밀히 이렇게 살펴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조에 대해서 볼때 신화와 정조 간의 상황은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조는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안 좋았던 겁니까? 우선 제일 큰게 뭘까요? 친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비극적인 죽음. 그 다음에 그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정신병 관련된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핸디캡을 이제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 외척은 아니지만, 권력은 센데, 간신. 이런 사람들이 조정을 가득 채운 상황에서 이 정조가 즉위하게 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뭐 유가가 갖고 있었던 기본 정치 이념을 구현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정조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옆 나라에서는 대외 개방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거든요. 국제 관계 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어찌 보면 가장 보수적인 형태의 개혁. 원래 그 유가의 정원을 찾아가지고 개혁을 시도했던 점에서는 약간 시대착오적인 그런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조가 1752년에 태어나서 1800년에 세상을 떠나고 1800년은 벌써 19세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776년에 일단 왕위에 오릅니다. 그럼 24살이에요. 상당히 좋은 나이죠. 그쵸. 이제 한참 혈기 왕성할 때. 저때 24살이면 오늘날로 치면 한 30대 중반, 40대 초 정도 되거든요. 저도 요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조금 놀란 게 즉위할 때 이미 정조의 학문 수준, 특히 주역에 대한 학문 수준도 거의 최고 수준에 올랐던 거예요. 진짜 공부를 좋아한 건 사실이에요. 학문을.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제가 뽑아봤는데 밑에 걸 먼저 보면 왕이 되기 전에 기록이 많지는 않지만 찾아보니까 1755년 봄에 소학을 읽기 시작했다는데, 1755년이면 52년생이니까, 4살이야, 4살. 예. 4살 때부터 읽었는데, 그 영조가 그 실증 내지 않고 그강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린 것 같으며, 연신 감탄했다고 한다.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세수하고 책을 읽어 해경궁이 건강을 염려하자, 그때부터 남모르게 등불을 가려두고, 세수하고 글을 읽을 정도로 공부를 좋아했다. 거의 세종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세종보다 더하죠. 세종은 사실은 이제 노는 예.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임금이 됐는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주역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는 주역을 저 정도 정통했다면 당연히 강한 임금을 지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당연히 이제 지향을 예.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신하들하고 이미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는 생길 거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으로 먹기만 해도 이제 충돌은 생기는 이제 거니까요. 알겠죠. 예. 제가 하나 글자를 가져왔는데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남인하고 서인 그중에서도 이제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던 노론의 차이가 뭐냐면요. 남인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왕자, 즉 임금이죠. 임금은 예가 부동사서 일반 선비류들하고는 부동 같지 않다. 임금은 다 예가 다르다. 예. 이게 예속론적의 본질이죠. 근데 노론은 뭐냐면 천하 동례. 임금이나 신하나 천하는 다 예가 똑같아. 천하 동례라는 게 주의가 한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조는 즉위를 했고 정치를 이제 돌파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근데 다르죠. 이 조선시대는 그걸 똑같이 퉁치니까 당연히 모순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주역을 공부를 이제 했다는 거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잖아요. 좌질과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약간 대표적인 사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정조가 이제 세자는 아니고 세손으로 있을 때 스승이 서명흥, 남유용 뭐 이런 사람들 그중에서 주목되는 사람이 보니까 서명흥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명흥 자체가 주역에 뛰어났어요. 주역에 관한 책도 여러 번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우리 이제 책에도 나오는 서유구라고 있죠. 서유구라는 사람의 할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론이긴 하지만 개화, 북학파라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1급한테 배운 것 같아요. A급한테 배운 거는. 특히 주역은. 주역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 서명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굉장한 학자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해서 그 후에 이제 그 후에 규장각이로 들어보셨죠. 예. 규장각을 세우고 나서 한 10년 동안 이첫 재학이었고 책임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규장각은 계속 이 사람이 맡아서 해요. 아, 엄청나게 실력파인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 예. 되겠죠, 그죠? 그리고 특히 학문적으로 정조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조 5년에 옛날 얘기를 하는 건가? 정조 5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임금이 평소 경적, 책이죠. 경적을 숭상하여 춘저, 춘저가 바로 동궁이란 뜻이에요. 세자로 있을 때 유편, 각종 이런저런 책들을 널리 구매해가지고 사가지고 존현각, 존현각은 제가 공부하던 데인데 그 옆에 약간 확장을 해서 그곳에 저장했다니까 이게 바로 서재죠, 서재. 예. 서재를 만들어가지고는 그 계사전에 있는 말을 취해서 그 옆에 확장해서 지은 당 이름을 정색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정색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주역에서는 사실 정이라고 하는 거는 발을 정자하고 사실 같은 거고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이거예요. 정심. 그 한 글자로 바로 이 정자를 취한 거예요. 보니까 색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풀면 굉장히 숨어있는 심오한 진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죠. 마음을 바르게 하고서 저 숨어있는 심오한 진리를 찾아내겠다. 근데 저것만 보더라도 정조가 이미 임금이 되기 전에 주역에 대한 트레이닝이 굉장히 많이 돼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 시기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시기가 이렇게 국제정세라든지 국내의 정치 상황이 그렇게 요동치고 있을 때 정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중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예, 이 중과 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어느 한쪽이 틀렸다 맞다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형세가 이치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원래 중에 통달한 지도자래야 굉장히 격변하는 시대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지 정만 고집하다가는 결국은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정을 중시했던 정조가 주역을 처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활용을 했을까요? 주역을 가지고서 일단 정확하게 적용하면서 신하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하나 찾았는데 제위 1년이에요. 항상 1년부터요? 저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예, 이게 제위 초냐 중간이냐 예. 말년이냐에 예. 따라 같은 말이라도 다 다른 거지 힘이 달리 하잖아요. 근데 첫 해에 어떤 얘기를 하다가요. 그 경연에서 어떤 참찬관이라는 건 이제 경연에 참여한 관리인데 이 사람이 그 신하의 혹은 임금의 식견과 도량은 이제 그릇이죠. 식견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이제 도량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두 개를 말을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25살 정조가 뭐라고 하냐면 그 두 개를 말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식견을 먼저 갖추고 그 다음에 도량을 넓힐 수 있다. 그걸 국량이라고 옛날에 했는데 그게 도량이죠. 지금 쓰는 그릇. 그 사람의 크기. 그래서 하나는 그 이 사람 얘기를 보면 식견은 이치를 궁구하는 바탕이 되고 그렇죠? 식견은 이제 계속 외부 사물을 스터디하고 인간을 스터디하고 이러는 거고 국량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그 식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릇은 식견이 없으면 그릇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옛말에 이러기를 옛사람의 글을 많이 읽어라 널리 읽어라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경물치지 중에 하나의 일인데 이러고 나서 바로 자연스럽게 그 주역에 나오는 대축계라고 있어요. 대축계. 대축계를 인용을 하면서 그 대축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그걸 대축계를 보게 되면 군자는 지나간 말과 지나간 행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역사죠. 예. 역사를 많이 알아야 한다. 라고 했으니 그 많이 읽어서 많이 아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한 가지를 탐구하고 또 내일 또 하나를 탐구하고 조금씩 이렇게 쌓았을 때 대축 크게 쌓이게 된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저 대단하다. 무엇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상황에 대한 코멘트를 할 때도 바로 나오죠. 예, 바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정조가 상당히 훈련이 돼 있었구나 이제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축계를 보면 그게 보통 그걸 말할 때 대축이나 산천대축이라고 해요. 산. 아. 왜냐면 위에가 산이에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산. 산. 예. 그 다음에 천이니까 그냥 이거잖아요. 하늘천. 예. 그러면 산이 있고 하늘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도 겸손하다는 의미입니까? 이건 아니죠. 이거는 반대입니까? 다른 겁니까? 지산 겸괴잖아요. 지산. 근데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은 항상 밝은 이치예요. 이치. 응? 예. 이치고
또 산은 다른 말로는 그치다는 뜻이고 머물러 있잖아. 산은 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 그러니까 큰 이치를 품고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야. 이치를 머물러. 이거를 보고서 공자가 뭐라 했냐면 다식 전원 왕행. 전원은 이전에 있었던 말 아까 나온 거죠. 좋은 말들. 네. 그 다음에 왕행. 지나간 행동. 일이지만 행동이지만 좋았던 사건들. 일들. 예. 좋았던 일들. 이거를 많이 해서 이 축 그렇게 함으로써 축 쌓는다는 거예요. 뭐를 기덕 자기의 덕을 쌓아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는 식견 하나는 국량. 같이 상호작용 한다는 거죠. 키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 사람의 식견과 도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정조 말대로 꾸준히 널리 배우고 널리 듣고 좋은 케이스를 계속 자기 걸로 채화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식견을 넓히고 도량을 넓히라는 면에서는 바로 이 대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가르치고 축은 이걸 가르치는 거죠. 큰 도리를 품어 안아라.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이 정확하게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아, 저는 놀라운데요. 정조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바로 나오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때문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조금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그 뛰어나다는 걸 보고. 아, 지금 이렇게 정조에 대한 이제 초의 도입 부분에서만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정조가 어떤 스토리들을 이제 주역을 활용했는지 지금 기대가 됐죠. 그 앞으로 저희 정조가 얼마나 박학 그 다식한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